엄청 크다. 진짜 맛있다.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식물집사 솔롬입니다. 저희 집이 필로티 구조의 2층이라서 조금 떠있는 1층이에요. 벚꽃들이 눈높이에서 이렇게 쫙 펼쳐지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창 밖에 굉장히 화사하게 핀 벚꽃들하고 집 안에 있는 이런 초록초록 식물들이 잘 어우러지니까 이 계절이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풍경은 풍경이고 할 일은 또 해야겠죠? 허브랑 엽채류랑 이런 것들을 식물 재배기에 넣어놨었거든요. 요거는 바질이고요. 요거는 딜이에요. 딜 허브 아시죠? 아, 향 좋다. 잘 컸네. 요거 수확하고 요리들 좀 만들어 놓으려고요. 이게 식물 재배기에서 키우고 있는데 그냥 둬도 계속 자랄 것 같아가지고 완전 걷어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자르려고요. 바질은 엄청 두껍게 자라가지고 지금 줄기채 자르고는 있는데 잎 옆에 새순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그 옆에 새순 올라온 걸 가지고 또 쓸 거예요. 상추처럼 자랐네, 바질이. 원래 보통 이제 바질 잎이 한 이 정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괴물로 길러냈어요. 손바닥만 하죠. 줄기는 너무 두꺼워가지고 억세니까 이파리만 뜯어내서 쓸 거예요. 정글인가 싶으시겠지만 채소가 자란 거예요. 아, 매번 왜 이렇게 거대하게 자란 다음에 수확을 할까요? 아, 뭔 일이야. 웬만큼 다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지? 요거는 적겨자예요. 약간 씁쓸한 맛 나는 채소인데 쌈 먹을 때 치커리처럼 약간 씁쓸한 맛이 나가지고 입맛을 돋궈주는 채소인데요. 요거 샐러드에 넣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주 먹어요. 그리고 요거는 시금치예요. 원래 시금치는 키우는 거 아닌데 제가 시금치를 워낙 좋아해서 조금이라도 먹어보자 해서 키웠는데 너무 괴물처럼 크게 키웠죠? 그래서 물을 진짜 자주 보충해줬어요. 아, 나중엔 귀찮더라고요. 막 닿아가지고 여기가 막 이렇게 시들었네요. 힝. 제때제때 수확을 해주면 좋은데 항상 이렇게 다 정글처럼 키우고 나서 수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마감이 임박했을 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금치 진짜 잘 자랐다. 대박인데? 엄청 잘 자랐죠? 이거는 진짜 시금치 잘 자란 것 같아요. 시금치답지 않아요, 이거? 그쵸? 시금치는 근데 재배기 안에서 키우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청경채 있잖아요. 제가 청경채는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진짜 잘 자랐죠. 근데 우리가 밖에서 사는 청경채랑 좀 다르지 않아요? 밖에서 사는 거는 이렇게 배추처럼 오므러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간에 클 때 여기를 이렇게 묶음 작업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하면 이렇게 꽃처럼 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자리가 좁다, 그리고 예쁘게 키우고 싶다, 오므려서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밑둥을 중간에 클 때 잡아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아,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차피 잘라가지고 요리에 넣어서 먹을 테니까 상관없다. 들어가면 다 똑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저처럼 키우셔도 돼요. 엄청 잘 컸죠? 아, 진짜 이건 잘 컸다. 얘도 엄청 크다. 진짜 뭐 청경채가 아니라 배춧잎처럼 크게 자라지 않았어요? 끝. 이렇게 수확한 데는 초토화가 됐고 밑에는 채소가게 안 가도 되겠죠? 수확한 딜이 지금 줄기가 좀 뻣뻣한 게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잘라낼 거거든요. 그리고 이파리만 쓸 거예요. 다음에는 딜을 다져줄 거예요. 가는 건 아니고 입자가 보일 정도로만 다지면 얇게 그냥 딜이 보이면 보일수록 뭔가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다져가지고 넣을 건데 벌써 향이 너무 좋다. 딜이 많으니까 버터를 한 통 다 넣으려고요.
저는 바질 페스토 만들 때 같은 비율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바질이 10g당 잣이 큰 한 스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질이 한 60g 정도 있는데 그래서 잣을 6스푼 정도 넣었어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만 살짝 구워주면 고소한 맛이 올라오거든요. 완전 강불 말고 중불 정도에서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조금 불을 올려놨더니 까매지기 시작했어요. 살짝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만 딱 하려고요. 마늘 넣어도 되는데 저는 간마늘밖에 없어서 간마늘 작은 티스푼으로 두 번 넣어주려고요. 그리고 소금. 파마산 치즈 있으신 분들은 파마산 치즈로 간 맞추시고 소금 조금만 넣어도 되는데 저는 파마산 치즈가 지금 다 먹었더라고요. 이것만 넣고 바질 완전 향이 달라요. 거칠게 이렇게 갈아내고 나니까 양이 별로 없죠. 진짜 귀한 바질 페스토예요. 올리브는 바질 10g당 3큰술. 원래 CP가 진짜 많아서 사실은 상관없어요. 전 18번 넣어야 되죠. 거칠기가 이 정도.
주인공은 청경채야. 내가 키운 청경채. 청경채가 진짜 신선하다. 근데 청경채는 사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많이 안 들어가도 돼. 한 구멍에서 한 포기밖에 안 자라니까 되게 맛있게 됐다. 진짜 맛있네.